저희가 묵었던 파이파샤 호텔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뭐지? 번호가 뭐였지? 우리가 여행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아무래도 숙소일 텐데요. 이번 시간엔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열흘간 묵었던 호텔을 소개하려고요. 탁심 광장 근처에 있는 부티크 호텔인데 위치와 분위기가 만족스러웠거든요. 이스탄불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쇼핑 앤 페스티벌. 아, I know that road. Yeah. The street. Crowded. Very crowded. Yes. Only 5 minutes walk? Huh? Okay. İstiklal. Okay. Then you turn left. Fellow, again left. 10 minutes by walk. You are on the seaside. Galata Bridge seaside. Ah, this way. Left. Ah, I see. Okay. 파이파샤 호텔은 유명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은데요. 이스탄불에서 제일 번화한 이스티클랄 거리와 샌드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뎀 카페, 이스탄불 여행의 시작점인 탁심 광장과 물담배로 유명한 카페 거리, 까르푸,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 그리고 골동품 거리와 갈라타 타워까지 모두 10여분 내외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스티클랄이라는 제일 명동 같은 데고, 이쪽으로 가면 바닷가면서 그 갈라타 타워가 있는 쪽이고, 다 걸어서 다 된대. 되게 좋은 위치다. 그리고 우리 건물은 이쪽인 거야. 여기 보여준다. 봐봐. This one's a pretty boat. 응. 3. Only 3? Okay. See you. 이거 봐, 이거 단독. 이게 엘리베이터야? 어머, 이게 뭔 소리래? 왜 이래? 옛날 고리짝 윤종아 우리 로마 갔을 때 두 명씩 탔던 거 그거 같아. 100km 되는 두 명만 타야 돼. 아주 옛날 집인가 봐. 나 안전장치를 해놨나봐. 얘 이거 열어줬어? 벌써 룸이야? 예스. 얼레디? 얼룩얼룩. 이게 키로 열려. 어? 층마다 문이 한 개씩 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야. 방이야. 이게 열었어. 복도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It's private elevator. 이거 프라이빗이래. 아까 계속 말했잖아. 정리에 버려지기라고. 객실은 나름 깨끗하고 멋지게 장식되어 있어요. 지은 지는 180년이 되었고 2013년에 재건축되었다는 파이파샤 호텔은 빈티지스러움과 현대적인 게 매력적으로 섞여 있으면서 오스만 시절의 분위기도 물씬 풍기는군요. 테라스엔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호텔이 좁은 골목에 있다 보니 동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사한 골목 뷰죠? 복잡한 관광지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니 골목 한 귀퉁이엔 골동품 샵도 내려다 보이는군요. 빈티지 좋아하는 저로선 반갑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카페트를 빼곡히 전시해 놓은 걸 보니 물건들이 꽤 많을 듯 하죠? 와, 이게 다 뭐야? 이걸 어떻게 열어?
아, 우와, 이런 게 다 들어있어. 몰라. 이게 다 뭐야? 됐구나. 아, 어메니티가 들어있는 건가 봐. 샴푸. 보통의 호텔들과는 다르게 어메니티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요. 아이고, 무슨 애기표 칫솔이 들어있네. 그 다음에 샤워기. 아, 비누. 이건 비누인가 보다. 비누. 그 다음에 뭐야, 여러가지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 뭐 이렇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런게 들어있고. 특히나 호텔 시설 중에는 터키 전통식 목욕탕인 프라이빗 하맘이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네요. 욕실도 모던하면서도 나름 독특한데요. 샤워캡 하나도 전통적인 하맘의 모습을 나타낸 풍속화가 그려진 상자에 담겨있는 게 정말 특이했어요. 샤워 부스에 설치된 터키식 물바지와 전통 바가지도 재밌고요. 거실은 키친과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엔 차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키친엔 전자레인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집기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인덕션과 전기오븐은 또 거실에 있어요. 무척 개성 있죠? 거실 건너편으로는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요. 트윈 베드룸으로 욕실도 따로 있고 테라스도 따로 있는데 경치는 이쪽이 더 좋은 듯 합니다. 저쪽에 모스크 다 보이시죠? 와, 멋있어요. 이스탄불은 굉장히 이렇게 높고 낮고 꼬불거리고 좁고 이런 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면 테라스에서 이렇게 경치가 되게 좋게 펼쳐지고, 그리고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처음 보는 스타일의 개별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 완벽하죠? 층 전체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구조인 것도 마음에 들고요. 늦은 시간인데도 밖으로 나가봅니다. 이름이 이예 게젤라. 이예 게젤라. Good night. Yo. 좁은 골목만 빠져나가면 바로 이스티클랄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스티클랄 거리는 탁심 광장과도 이어지는데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맛있겠다, 가지. 너무 맛있겠다. 그 다음에 나는 깔라마리. 양고기. 오, 양고기야? 여기 물티슈 있어? 양케밥이야, 양케밥. 맛있겠다. 이것도 한번 볼게. 이것도 맛있겠지?
마시고. 우리는 저녁도 먹고 부담 없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조용한 골목과 호텔이 번화가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까 밤늦도록 돌아다닐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더라고요. 호텔에 돌아와서는 하맘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파익 파샤 호텔은 실제로 오스만 시절 파익 장군이 살았던 집이라 이런 하맘도 원래 있었나 봐요.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하맘은 뜨끈한 스팀이 뿜어져 나오고 물도 아주 잘 나와서 거의 찜질방에 들어온 기분이 나더라고요. 프라이빗이라 마사지나 때밀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단돈 10,000원에 체험하기엔 손색이 없었어요. 파익 파샤 호텔의 조식당은 메인 빌딩에 위치하고 있어요. Good morning. 호텔 건물이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쪽에서 보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1층인 거 아시죠? 조식당의 인테리어도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알고 보니 미슐랭 가이드북에 소개된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식당이 꽤나 넓은 데다 실내 장식도 그렇고 각각의 테이블도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눈이 다 휘둥그레진답니다. 테이블이 실내외에 모두 있어서 자리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말이지 각각의 테이블이 모두 다 예쁘니 어디로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머무는 동안 매일 다른 테이블에 앉았답니다. 터키식 전통 스타일로 차려진 조식 뷔페는 메뉴가 좀 독특한데요. 자세히 보니까 치즈, 올리브, 샐러드와 계란 요리 등을 재료로 한 건강식이더라고요. 게다가 접시도 다양하고 감각적이라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여기는 파익 파샤 호텔의 조식당이에요. 조식 메뉴는 터키식 전통 메뉴인데요. 전통 메뉴가 그 한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마치 백반처럼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식은 뷔페 스타일인데 거의 그 터키식 전통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빵과 그다음에 잼이 다양하고 계란 그리고 샐러드, 그 다음에 치즈가 요 치즈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가 아주 맛있었어요. 올리브가 마치 우리나라 피클이나 뭐 김치처럼 계속 먹는 그런 종류인데 짭짤한 게 아주 맛있었고요. 특히나 그 요 작은 블랙 올리브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터키식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과일 주스를 또 마실 수가 있답니다. 조식은 기본적 메뉴가 바뀌지는 않는데 이렇게 조금씩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건 괴질레메예요. 밀가루 반죽 속에 시금치와 치즈, 감자, 고기를 넣고 만드는 것으로 아침 식사 때 빠지지 않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맛은 약간 밋밋하지만 좀 담백해서 좋았고요. 계란과 토마토로 만든 메데멘도 빠질 수 없는 메뉴로 따로 주문할 수 있어요.
you so much. 파이파샤 호텔은 현지인의 주거 지역인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거며 터키식 주거 형태와 인테리어, 전통 가정식으로 이루어진 조식, 그리고 프라이빗 하맘까지 모든 게 특별한 경험이라 호텔에서만 지내도 이스탄불 여행의 찐맛을 느끼기엔 충분했어요. 호텔로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마치 이스탄불에서 사는 듯한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답니다. 저처럼 이스탄불 현지인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부티크 호텔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은 참가하세요. 이스탄불을 여행하며 직접 경험해본 파이브 파샤 호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스탄불을 여행할 때 숙박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지영의 여행 채널.